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당뇨에 효과가 있는 국화과의 기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기녀들이 춤을 출 때 치마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해서 기생초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박시꽃과 애기금계국 춘자국, 황금빈대꽃이라고도 부르며 추억과 기쁜 천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하고 잎이 비슷하고 금계국보다는 꽃이 조금 작은 편으로 강가나 냇가 빈터 뚝방에서 자생하며 환경조성으로 도시공원과 집에 심기도 합니다. 기생초는 차거나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작용 부위는 간과 대장, 췌장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전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유기산, 탄닌, 다당류, 페놀라 함물, 정류 등을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방에서는 뭉친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에 악한 사기가 침입을 했을 때 열기를 식히면서 습사를 빼내는 데 적용됩니다. 특히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좋아 지방간과 간염을 제거하며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황산화작용과 항균활성을 보이고 혈당강화작용으로 당뇨, 인슐린과 같은 당뇨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흡수를 완화해서 혈당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혈압강화작용도 밝혀져 고혈압 치료제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기생초꽃의 플라보노이드 추출물은 항산화활성 및 항균활성이 우수하여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판 중인 콩과 완두, 적채, 브로콜리의 새싹채소보다도 기생초의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식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기생초꽃은 세포 독성이 없이 효과적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완화 및 억제하였고 대장암 세포주에 대한 각각 0.208, 0.041, 0.141로 높은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서에는 눈에 흰자의 핏발이 서고 눈이 퉁퉁 부어오르는 목적종통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결막염을 없애고 눈 보호막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밖에 민간에서는 여자아이를 임신하고 싶을 때 뿌리를 다려서 먹었다고 하며 피로회복과 피를 멈추는 지혈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기생초는 전초를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 잘 건조시킨 후에 잘게 썰어서 1일 2-3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다려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꽃차는 6-7월에 채취해서 꿀청을 만들거나 커피 대신 차로 달여 마실 수가 있고 채취한 꽃은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찜솥을 이용해 꽃차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찜솥에 물 한두 컵 정도를 부어주고 스텐 찜판이나 찜채반을 받쳐주면 되고 물에 소금물 한 줌 정도 넣고 덧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고 증기가 올라올 때까지 물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꽃을 찜채반에 붓고 골고루 편 다음에 바로 솥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찜솥의 품증은 강한 열기와 증기로 1, 2분 정도 살짝 순을 죽이거나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밑에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2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자기 방어물질이 있어 인간에게 때론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나 우림으로 법제하면 소멸이 되거나 완화가 됩니다. 물론 꽃차는 덧금차가 반드시 더 좋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향이 감소하고 열에 약해 영양소 파괴가 되는 단점도 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다 건조된 기생초는 찻잔에 5-7개 정도 꽃을 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만 붓고 5분 후에 마시면 되겠습니다. 맛은 부드럽고 향이 너무 진하지가 않아 먹는데 큰 부담은 없으니 한 번씩 다려 마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생초 꽃차는 항염과 항균 작용이 있어 천식과 기관지염, 몸의 피로와 무기력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또한 꽃에는 정류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해서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차를 꾸준히 마시면 머리도 투명하니 맑아지고 온몸이 생기가 돌면서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차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한 번씩 꺼내어 마시면 맛과 건강,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기생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차가운 편으로 몸이 차면서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과 맥박이 약한 사람, 설사가 잦은 사람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